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. 전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인데요. 대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을 위한 봉사를 위해 모였습니다. 이 학교 아이들도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함께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는데요. 어떤 봉사였을까요?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올해로 109년이 된 청룡초등학교. 한국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품은 공간입니다. 오래된 세월만큼 세대를 건너 아이들이 다닌 학교 곳곳은 이제 손볼 곳이 제법 많아졌습니다. 유서 깊은 이 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국제워크 캠프에 참여한 대학생들입니다. 2주 동안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함께 지내며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데 이날은 청룡초등학교 벽화 그리기 봉사에 나섰습니다. I think it's a good work. It's really, you know, we can see the result. It's really great when you really can see the result of your work. 같이 교류하면서 경험도 해보고 또 이 외국인들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도 심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.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지만 아이들은 방학도 반납한 채 대학생 언니 오빠와 특별한 봉사 활동에 함께했습니다. 덥고 힘든데 그냥 형들하고 하니까 뿌듯해요. 끝나고 나면 학교가 좀 더 밝아지고 깨끗해질 것 같아요. 설명도 같이 해주고 언어 쪽도 같이 도움을 주고 영어도 같이 가르쳐줘서 좋았어요. 말이 안 통해 어색했던 기억조차 아이들에겐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. 뭐 모르는 사람이랑 다 같이 했었는데 뭐 이럴 때는 말을 좀 못 걸어서 그러니까 어색하게 지내기만 했던 게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방학이면 집에서 핸드폰만 만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닌 스스로 봉사활동에 나선 아이들이 엄마는 기특한 마음입니다. 평소 나누지 못한 속이야기도 아이들과 나누니 더위도 잊은 듯합니다. 저희도 동심의 세계로 가는 것 같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처음에 할 때는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국제 워크캠프에 참여해 전 세계에서 봉사활동을 벌이며 다른 문화와 언어 그리고 삶을 배워나가는 대학생들. 아이들은 그런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보며 또 다른 꿈과 희망을 키워나갑니다.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.